맞더니 아니에요? 누구? 말하니? 우리 세 명 하. 나 아니야, 나 막내. 제가 어젯밤에 거실에서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문을 박자놔도 누구? 뭔지 모르잖아요. 제 의상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어떡하냐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려 했더니 좀만 있다가 가본대요. 그래서 병원 갈 거면 말하라고 앉아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가고 저 또 제 할 일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쩝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쩝쩝. 일단 밖에 나갔는데 그렇게 아프다는 사람이 배달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몇 분 만에. 오늘 제 패션을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수진이가 저를 골랐어요. 네? 오 마이 갓! 여러분 제가 오늘 랩하고 랩으로 제 패션을 소개해드릴게요. 아 여러분 오늘 제 패션을 소개해줄게요. 검정색. 아직 이거 일단 두개 아니고요. 이거 한 개요. 이거 원피스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코도 있어요. 그리고 의상은 똑같은 색깔을 골랐어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사이즈에 있다. 여러분 오랜만이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마마예요. 저 아이들 마마 왔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레드 카펫도 있고 그리고 랜스를 하면서 여러 오케이. 찍으면은 이렇게 더 실감 났겠죠?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마 무대 위해서 앞에 되게 멋있는 퍼포먼스 준비했어요. 솔로 댄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잠깐만, 그 리허설 좀 이사 하지 말라고. 이사 보여주게, 리얼로. 아니, 제가 이거 설명. 내가 해주면 좋겠어. 저거. 이분은. 네, 리허설. 무대춤 아마 마지막 동작 이렇게 여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눈 벌리게 했어요. 너 어제 이거 보고 걔가 맨날 저한테 아티스트라고. 너 정말 아티스트라고. 맛주 오프닝에 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아칼리? 아칼리 딱 그 느낌. 느낌 있죠? 패딩을 입게 돼서 뭔가 패딩 하면은 뭔가 그게 됐어요. 약간 KDA. 랩 무대입니다. 2018 마마 Let's get it. Let's go. 2008 발음이 너무 자신 없어요. 2018 마마. 2018 마마. 왜냐면 여기 계속 바꿨거든요. 뭐 할 말 할지 딴 말 할 수도 있어요. 2018 마마. Let's get it. 여러분 저 오늘 레드카펫 의상 보면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오늘 조금 섹시한 컨셉을 해봤거든요.
그죠? 저는 레드 좋아하니까 드디어 우리 스타일리스트님께서 저한테 레드 입혀주시네요. 박수! 자, 여기 보시면은 바로 거기는 우리 밤 레드카페예요. 그냥 제가 사실 제가 맨날 레드카페 할 때마다 컨셉 잡거든요. 오늘 무슨 컨셉 할까요? 오늘 한번 시크하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시크하게 할 거예요. 오늘 컨셉 시크한 거예요. 왜 우리 옷이 다 되게 시크한 이렇게 귀엽게 입은 이거 귀엽다고요? 이거? 여기? 아니 저희 중에서 제일 귀여워. 제일 귀엽게 섹시한 거 여기 빨 그쵸? 아니 이게 되게 천수한데 아닌가요? 약간 자 머리털 한번 보세요. 여신이다. 아 나? 아니? 네 나야. 그 이 파트 부르신 분 몰라, 저 팬이. 지금 팬이랑 그 연상편지 해도 될까요? 그분 부르신 분 진짜 너무너무 팬이에요. 제가 한번 꼭 뵙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그 부르신 분 정말 그분 솔직히 너무 솔직히 진짜 몇 번 계속 봤는데 진짜 마음 진짜 그냥 눈에 안 들어와요. 어떻게? 어떡하지? 그분 그 윙크하는 분 아씨 윙크 어머 I love you. 어머 그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떡해요? 떨려 죽겠어요. 틀릴까봐 무서운데 아까 런스로 할 때 뭔가 하기 전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와 큰일 났다 하고 그냥 쳤어요 춤을. 근데 박자가 맞네? 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맞았나봐 하고 리허설 그거 뭐지? 모니터 했는데 틀렸어. 여기는 KPMA입니다. 이제 제가 어디를 가냐면 그것은 비밀. 자, 자판기에 가보도록 할게요. 자판기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여러분 어떤 음료수 좋아하세요? 저는 아이스 초코 연하게를 좋아하는데 혹시 큐브 카페를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큐브 카페는 아이스 초코 연하게가 되게 맛있습니다. 거기 아이스 초코만큼 맛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먹어봐도. 여러분 큐브 카페 자주 와주세요. 제가 자주 가거든요. 자, 저 지금까지 음료수 소개의 소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KPMA 시상식입니다. 여기 항상 귀여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항상. 아 진짜요? 근데 막 기사 제목 귀여운 여우정, 큐티 여우정 약간 이런 거야.
시크 아니 시크보다는 오늘 약간 단정하니까 단정미?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이거는 저의 제2의 생활이기 때문에 제2의 수진이기 때문에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 제가 얼마나 그죠? 여러분 맨날 제가 셀카 안 찍는다고 요즘에서 하나도 안 찍어요. 본인이 알려줘 셀카 어떻게 찍어야 돼요? 저도 셀카 봐. 실제 한번 해볼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아, 손으로 이 얘는 가만 있어야 돼. 사실 제가 가르쳐 드렸지. 이거를 각도를 찾아야 돼요. 똑같아요. 나랑 똑같이 나오는데. 아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그런 학생. 어때요? 송우기 양입니다. 어머? 아이 죽었어. 제가? 여러분 제가 또 내일한테 기분이 트윙. 원래 제가 바래다 했거든요. 왜냐면 저의 취향이 이런 걸 좋아하는데 공개하기도 부끄러워서. 근데 제가 바래하고 나서 좀 용기를 얻어서 했는데 멤버들이 자꾸 저한테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하는데 원래 귀여운. 오! 우리 내일 커플. 커플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오기 너무 일찍 했어요. 여러분 다주 크리스마스여서 했습니다. 오기 한 저번 달부터 했어가지고. 그래서 언니가 저를 따라한 거잖아요. 따라한 거 아니에요. 너는? 너는? 봐봐 봐봐. 오 내 거 훨씬 더 예쁘네. 이걸 저 안 따라한다고요? 이걸? 허연아 처음 봐. 진짜로. 진실? 어.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어서. 아니면 그냥 마음 편한 거예요? 저희 형님 그냥 저를 좋아하시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절대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너무 슬퍼요. 이제 알았으니까 오기랑 섞어서 아 뺄 이거만 뺄게 그러면. 아 그래 너 바쁠 거야? 그래 좋아. 이거 올려줘? 어두워. 나 지금 댄스 뮤직을 갖다 듣고 싶어서 귀하지 않고 있는데 무슨 노래 듣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태국 맞춰봐. 어 그거 재밌는데 다 맞춰볼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 팝송 가요? 까매먹겠어 crazy right now. 아 crazy love. 제가 진짜 비욘세 선배님의 팬이란 말이죠. 귀여워. 우리 알만한 노래예요? 언제 해봤냐? 맞춰볼까요? 자꾸 그 말 귀가 없는데 자꾸 쏘잖아. 이거 보냈었는데 싱글 레이디. 싱글 레이디. 어 맞아. 와! 와! 뭐란 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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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움직이려고 했는데 소리를 냈어요? 네. 아! 마지막 시상 시간이에요. 아니. 아 올해? 올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시상.
진짜 저희 마지막까지 이렇게 좋은 상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해에 너무 많은 사랑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저희 더 좋은 곡으로 컴백할 거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다들 잘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면 안 돼. 초지 언니 화나. 화는 절대 안 하나.